마무리에서는 시황과 전략으로 제가 깔끔하게 또 주말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길잡이 되는 키워드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죠.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건 중국 지수를 보자. 요 말은 제가 런앤런 하면서 많이 말씀 안 드려요. 항상 나스닥, 뭐 미국 증시, 뭐 미국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상해 종합지수의 반등 시기를 보자라는 것.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외풍에 많이 시달립니다. 미국 증시 영향도 많이 받고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언제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언제는 상대적으로 또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뭐 수출 의존도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폐쇄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라든지 중국과의 교역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부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해 종합지수와 국내 코스피 지수의 연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을 보실 분들은 중국 증시가 개장한 다음에 흐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는 중국 시장 투자 안 해서 안 봐도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네,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중국 지수가 국내 지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음 주에 상해 종합지수가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전략으로는 두 가지예요. 낙폭과대 성장주와 리오프닝주를 같이 보자. 지금 리오프닝주도 지금 계속해서 리오프닝 그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 유통, 화장품,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게 성장주인 건 맞는데 성장주가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악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 많이 빠졌어요. 위메이드 이슈 때문에도 좀 많이 빠졌는데 게임주가 그래도 저가 매력에 의해서 실적이 좋거나 IP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오프닝주, 그 다음에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균형 있게 편입을 하셔서 포트를 구성하시면 또 충분히 좀 좋은 수익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 어떻게 구성하나요? 제가 런앤런 강의에서 포트 구성하는 법도 제가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강의들 제가 체계적으로 다 했습니다. 시황, 뭐 매매 기법, 뭐 포트 구성,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패턴 매매, 뭐 경제 흐름 파악하고, 뭐 재무 분석, 제가 거의 이제 안 다룬 게 없을 정도로 기초적인 내용들 다 다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걸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냈게 됩니다. 냈게 돼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시황과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들 제가 풍부하게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